반갑습니다. 7월 22일 조건 검색식 오늘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장전에 미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고, 이 녹화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투명하고, 거짓 없이 깨끗하게, 정말 액면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전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은 현재까지 저희가 처음 조건 검색식 나왔던 것들이 뭐 이름을 333으로 지었는데요. 333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4444 그리고 그냥 이거 제목입니다. 그냥 저희 그냥 뭐별 의미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55종 뭐 이름을 지어서 지금 우리 조건 검색식 쓰시는 분들한테 배포를 했는데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 보시면 지금 7월달 같은 경우에 83%가 나오죠. 예, 83%가 나오고 뭐 7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 2개, 손절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건 검색식은 일단은 종목이 작게 떠야 됩니다. 무조건 작게 떠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목이 많이 뜨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할수 없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종목이 많이 떠버리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개미들이 뭐 저도 개미지만 뭐 자금이 뭐 외국인처럼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계속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조건 검색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종목이 일단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 종목 두 종목에 비중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종목이 4개, 5개, 6개, 7개, 8개 떠버리면 그거는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두 개는 수익이 나겠죠. 근데 분명히 손실 나오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수익을 5% 냈어요. 그런데 손절은 3%만 해도 또이 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나야 돼요.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100% 다 수익이다. 들어가는 거 수익이다. 그럼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들어가는 종목마다 무조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물리고, 어떤 거는 손절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갈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 이 조건 검색식이 종목이 무조건 작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작게만 나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 그러면 왜 힘드냐? 왜 힘드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건 검색식은요, 장중에 못 만들어요. 장중에 아야야야 죄송합니다. 장 끝나고 테스트가 안 돼요. 장 끝나고는. 자, 장중에는 종목이 두개 나왔다 그러면 장 끝나고는 뭐네 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다섯 개가 나올 수 있고요. 한 개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완전히 틀려요. 장중에는 시장의 흐름 때문에 테스트가 해야 되지만 장 끝나고는 테스트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중에 만들어야 돼요. 장중에. 자, 장중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장중에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호가가 계속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그거 체크해 가면서 그 서식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져요. 물론 뭐 아마추어 분들이 또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파는 분들이 검색식 만들어요. 그런 거 보면 종목 많이 나오죠. 항목 수식이 한 5개, 6개밖에 안 돼요. 왜 5개, 6개밖에 그걸로 어떻게 그걸 보고 투자를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희 조건 검색식은 제가 무슨 뭐 저희가 만들었다고 가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종목 또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예, 종목 하나 나왔어요. 종목. 자, 신일제약 오늘 하나 나왔어요. 종목이. 종목 하나 나왔고 뭐두개 이상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보시면요. 전부 다세 개. 많이 넘으면 4개, 2개, 3개, 2개, 1개,
막 이러밖에 안 나와요. 두 개, 한 개, 또한 개. 그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물론 뭐 손실 나는 것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달치를 보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저희가 뭐 하루하루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6월 달, 5월 달,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미국, 중국 무역 분쟁도 있었죠. 작년 7월 달, 8월 달. 올해는 3월 달에 코스피 뭐 1,500, 1,400까지 밀렸죠. 저희 계속합니다. 인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인증합니다. 왜냐하면 인증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신일제약입니다. 자, 얼마에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일제약. 자, 빨리 감기 할게요. 22,000 뭐 얼마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 자, 22,500원 떴네요. 22,500원.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012792요. 자, 오늘 상한가 감아버렸어요.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오늘 막 감아버렸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하면 되고, 매도는 제가 세팅을 초보용, 중수용, 고수용 다 해드립니다. 그거 보고 그냥 눌리기만 눌리시면 돼요. 어떤 거할 건지. 처음에 저희가 해드린 거는 중수용이고요. 이 중수용에서 써보다가 자기가, 조금 이게 좀 빡세다. 그러면 초보용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아, 이거 중수용. 나는 이거 벌써 같지 않다. 그럼 고수용으로 올라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신일제약 오늘 띵동띵동 할때돈 천만 원치만 샀더라도 100만 원은 쉽게 먹는 구장입니다. 100만 원은 하다못해 50만 원이라도. 자, 이걸 평생 쓰는 겁니다.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요, 이거는 회수가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방송을 보는 회원님한테 다 심어드렸어요. 나중에 두 달, 석달 뒤에 그만 쓰세요 하면 여러분들 그만 쓰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을 다 심어드리는 거라고.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 시험을 칩니다. 중간에 책가방 올려놓고, 우리 시험 칠 때, 자, 컨닝페이퍼 돌죠. 잘하는 애들이 컨닝페이퍼 주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리고 뭐 손바닥이나 또는 뭐난 어떻게 했더라? 또 손바닥에 좀 쓰고 종이에 좀 이렇게 써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주머니 넣고. 자, 그게 컨닝페이퍼지 않습니까? 컨닝페이퍼. 뭐 선생님 봐서 선생님이 잘안 본다 이러면 막 보는 거고, 선생님이 막매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뭐 그러다 보다가 또 걸려서 혼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조건 검색식은 일종의 컨닝 페이퍼예요. 자, 컨닝 페이퍼를 줬다가 다시 못 받는 거예요. 그쵸? 다 보여드렸는데. 자, 이 조건 검색식은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절대 회수가 안 됩니다. 예, 회수가 안 되고,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 절실하다. 나는 근데 안 절실해. 나는 내가 벌래.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 다른 방송 보시면 됩니다. 나 정말 절실하고, 나는 정말 뭐 죽을 똥살똥 한번 해보고 싶다. 악착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자, 이런 분들이 악착같이 하실 분들이 받으시면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조건 검색식, 자, 수익 인증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조건 검색식은 수익이 나오나 손실이 나오나 무조건 인증하기로 유명합니다. 자,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콜라님. 자, 캠트로스. 아, 이거 7월 17일 잘못 틀었네. 죄송합니다. 자, 콜라님. 신일제약. 120만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한도전님. 34만원.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종목님, 100만원 축하드립니다. 1744님, 146만원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익조환님, 37만원 축하드립니다. 자, 수익조환님 했고, 호호마마님, 51만원. 이제 투자금이 늘었네요. 호호마마님. 이분이 50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도 합니다. 자, 현규맘님. 아주 아름다운 우리 현규맘님. 28만원. 저희랑 엄청 오래된 회원입니다. 예, 현규맘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꺽정이님. 99만원. 아, 조금만 더 무서워. 100만원인데. 그쵸. 한 8천원만 더 먹었어도.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걱정이 있고 전보용님 55만원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무정님 금요일 홀딩했던 뉴버텍까지 오늘 450만원 넘는 수익 보았습니다. 수익 또다시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검색시 10번 만에도 부족합니다. 꼭 써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한번 써보면 이제 검색시 없으면 주식 투자 못할 것입니다. 대표님, 아, 지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신일제야. 자, 뉴보테. 정말 대박이죠, 대박. 예,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자, 그리고 또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신흥 고수님이 나왔죠? 예, 신흥 고수님. 천사와 꼬마님. 신일제야. 오늘은 이사하느라 악착같이 못했다. 그래도 대박 수익이다. 매일매일 수익이다. 요번 달 꿈에 그리던 엄청난 수익이 날것 같다. 정말 엄청난 물건이다. 강추드리니 꼭꼭꼭 사용해보세요. 위너스 관계자분들,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자, 보시면 신일제약 100만원, 대박 수익입니다. 대박 수익. 예,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정말 지겹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지겹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딨냐고. 정말 지겹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써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요, 하나의 무기예요, 무기. 커닝 페이퍼, 무기. 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리딩 안 받으셔도 돼. 리딩 왜 받아? 여기서 나오는 종목 그냥 내가 매매하면 되는데. 그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 여기 댓글로, 댓글에 보면 저희가 카카오톡방, 주소 남겨드렸으니까요. 거기 와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고, 자기 투자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남기는 게 빠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월 83% 나오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런 미친 검색기 없다는 점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